알고 보면 돌싱포맨 후보. 알고 보면 돌싱포맨 후보. 아, 이거 거짓말을 해. 아, 진짜 설레하셨다고. 되게 좋아했네. 설레하셨다고. 나 뭐 러닝맨이나 뭐 이런 건 잘 자, 일단 결혼 10년 차입니다. 와. 결혼. 야, 벌써 10년 됐어? 네. 이게 벌써 9살인데요. 와. 10년 차 결혼. 9살이었었어요. 시간이 네. 너무 빠르다. 네. 행복하시죠? 그럼요. 행복하시죠. 행복하니까 아니면 행복한 척도 하는 겁니까? 아, 행복해요. 진짜로.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분이 왜 돌싱포맨 후보로 뽑히가 된 건지 지금부터 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 이유가 있어서. 진짜요? 이렇게 올려놓은 거. 형이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내가 무슨 질려서? 아니요. 첫 번째, 오지호가 돌싱포맨 후보인 이유. 오지호는 현재 방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화장실에서 생활하고 있다. 오지호는 현재 방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화장실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런. 아니, 가고 장가를 갔냐고. 진짜로 이게, 네. 이게 모든 결혼하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남편이 결혼하는 순간 이상하게 내 공간이 없어져요. 없어져. 그리고 화장실이 되게 편해. 네, 들어가면 좀 오래 있는 편이죠. 대본 앉아서? 왜냐면 대본 화장실에서 본다고요? 뭐지?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집중이 잘 모를 거야. 집중하고 피하나. 심적 안정감. 아, 맞아. 심적 안정. 자기만의 공간 같아서. 그러니까 좀 조용히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대본을 보더라도 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면 애들이 뛰어놀고. 아, 그럴 수 있어. 네, 방에 있으면 이제 와이프가 있고 또 TV가 있고 하니까. 아니 그리고 돌싱포맨 제작진과의 사전 인터뷰를 무려 화장실에서 한 시간 넘게 한 거예요. 아니 그 왜? 이거 공식적인 일이잖아요. 소재소재. 네. 공식적이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해야죠. 아니 근데 진짜 화캉스라는 이 단어가 유행할 정도로 유부남들 사이에서 화장실 화캉스. 화캉스요? 화캉스도 아니고 화캉스. 굉장히 화장실 사용을 많이 한대요. 그렇죠. 우리 나왔던 유부남들이 거의 다 그 얘기를 맞아. 그러니까 여기 그렇죠. 국민이 세윤이 다 화장실. 맞아. 아, 나만 모르는 거야 지금. 다 뭔 모르지. 이래도 결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결국은 화장실로 가게 될 거예요.